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 2023년 글로벌 진출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시립 교향악단이 IGC와 연주회를 진행했습니다. 유타대학교 라이팅센터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금일부터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봄방학을 시작합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가을 학기 수강 신청 정보를 발표하였습니다. 유타대학교가 2023년 솔트레이크 시티 인포 세션과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상 그룹이 스마트폰 영화제에 함께할 대학생 크루들을 모집합니다. Parenthetical Studio와 유타대학교가 연합하여 영화제를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5월 1일 월요일 5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7일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서 미국 진출 전략과 성공 사례를 주제로 2023년 글로벌 진출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글로벌 진출 전략과 해외 파트너십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최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미국 진출 전략과 성공 사례를 주제로 2023 글로벌 진출 워크숍이 인천 글로벌 캠퍼스 네트워킹 라운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천 오픈 이노베이션 플렉스 입주 기업 및 인천 관내 해외 진출 계획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 참석 대상은 기업 대표 또는 실무자,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장 및 총괄 매니저, 페어팩스 카운티 코리아 대표 등총 30명 이내로 구글폼을 통해 참여 인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30분간 행사 등록이 이루어졌고, 10시부터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페어팩스 경제개발청장의 인사 말씀, 두 번째로 2023년 글로벌 진출 워크숍 및 프로그램 소개, 마지막으로 글로벌 진출 전략과 해외 파트너십 구축 성공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 및 해외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대표자 및 실무자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이 글로벌 진출 역량을 주제로 뜻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IBS 최유진입니다. 지난 26일 IGC 대강당에서 인천시립 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연주회가 진행되었습니다. IGC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들도 이 연주회를 통해 문화생활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윤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6일 IGC 대강당에서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연주회란 예술문화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악단이 직접 방문해 진행되는 연주회입니다. 이번 연주회는 인천시립교향악단과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함께했습니다. 본 연주회는 IGC 학생들과 직원들, 그리고 인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12시 반부터 약 1시간가량 무료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한결 지휘자, 김나영, 양현호 협연자 등총 65명의 연주자가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브게니 오네기 중 폴로네즈를 비롯해 10여 곡을 선보였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연주회가 캠퍼스 구성원과 지역 주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연주회에 참여한 IGC 학생은 시험과 과제로 지친 요즘 작게나마 힐링할 수 있었다며 캠퍼스 내에서 이와 유사한 이벤트가 많이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에게 이번 공연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IBS 윤석영입니다. 오는 10일 유타대학교의 라이팅 센터가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각자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국가 또는 도시 이름을 기반으로 사행시를 짓는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도 준비하여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우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가오는 5월 10일 수요일 12시에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에서 라이팅 센터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유 108호에서 개최됩니다. 본 행사에선 참가자들이 각자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국가 또는 도시 이름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사행시를 제작하고 서로 공유하며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으로 커피 머신, 헤드셋, 다양한 간식 등 많은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학교 단체 채팅방을 통해 포스터와 신청품을 공유하여 학생들이 편리하게 행사 참가 신청을 할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신청 마감 기한은 5월 8일 오후 11시 59분으로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해당 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라이팅 센터 이벤트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행사로 보이며 본인들의 고향에 대해 더큰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BS 우지수입니다.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는 금일 5월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본방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과 과제로 지친 학생들이 휴식을 할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일부터 5일까지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본방학을 시행합니다. 이는 학교 측에서 미드텀과 분주한 학교 생활로 지쳐있을 학생들을 위해 제공한 의미 있는 방학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학교와 IGC 공용 기간을 제외하고 조지 메이슨 대학교 내 수업을 포함한 각 부서의 행사와 활동 모두 방학 기간인 일주일간 중단됩니다. 이번 방학을 통해 학생들은 오랜만에 집을 방문하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짧은 여행도 가며 학기 중에 즐기지 못한 여가 생활을 마음껏 즐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번 방학이 많은 학생들에게 각자만의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돌아올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IBS 김서연입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가을 학기 수강 과목과 수강 신청 날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을 학생들의 개인 메일을 통해 공지했다고 하는데요. 최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가을학기 수강 과목과 수강 신청 날짜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 가을학기 수강 가능 과목은 페이트리어 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학생들에게 개인 메일을 통해 공지되었습니다. 수강 신청 날짜와 시간은 학년별로 구분되며 해당 날짜 또한 함께 안내되었습니다. 4학년은 5월 20...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가을학기 수강 과목과 수강 신청 날짜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 가을학기 수강 가능 과목은 페이트리어 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학생들에게 개인 메일을 통해 공지되었습니다. 수강 신청 날짜와 시간은 학년별로 구분되며 해당 날짜 또한 함께 안내되었습니다. 4학년은 5월 22일, 3학년은 5월 24일, 2학년은 5월 26일, 1학년은 5월 29일로 각각 오전 8시부터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 측은 수강 신청 전 체크리스트로 재정적 의무 및 기타 보류는 등록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홀드 기록을 확인하고 4-year 플랜에 따라 아카데믹 어드바이저와 함께 수강 과목에 대해 상의하는 것을 장건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더 많은 코스가 추가될 것이며 이의 경우 업데이트 메일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가을학기 수강 과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행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미리 방문할 것을 강력히 권려하였습니다. 수강 신청이 3주 남짓 남은 오늘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학생들이 본 뉴스를 통해 수강 신청 날짜와 자세한 방법에 대해 인지하며 원활한 수강 신청 준비를 할 수 있길 희망하는 바입니다. IBS 최유진입니다. 지난 26일 유타대학교는 2023 가을학기 아시아 캠퍼스의 수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교로 이동하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생활과 본교 이동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신재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26일 수요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유타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가을학기 아시아 캠퍼스의 수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여름 또는 가을학기에 본교인 솔트레이크 시티 캠퍼스로 이동하는 학생들을 위해 Fall 23 Class Information Session and Meet SRC Advisors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최 측은 해당 설명회를 학과별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비즈니스 학과의 경우 U305호, Film and Media Arts 학과는 U107호, Communication 학과는 U401호, 사이콜로지 학과는 U108호, 일렉트로니컬 앤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과는 U308호, 어반 이콜로지 학과는 U306호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설명회는 각 학과별 교수 및 다음 학기 수업과 관련된 자세한 소개와 학생들과 교수들 간의 질의응답에 이어 본교의 시니어 아카데믹 애드바이저들이 본교의 애드바이징 센터와 전공 관련 수업 및 활동 등을 소개한 후 본교와 아시아 캠퍼스 학생들의 센터 이용을 장려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설명회가 점심시간에 진행된 만큼 참석자들에게 도시락이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본교 관련 인포세션에서는 본교의 아카데믹 애드바이저들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명회와 별개로 아시아 캠퍼스의 아카데믹 애드바이징 센터 방문을 예약하는 사이트인 mywconline.com을 통해 본교의 애드바이저들과의 상담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개별 상담을 진행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곧 시작될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 학생들의 2023학년도 가을학기 수강 신청뿐만 아니라 다음 학기 본교로의 트랜지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본교의 애드바이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Fall 23 Class Information Session and Meet SRC Advisors 설명회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업적인 부분을 비롯한 다양한 질문 및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기를 기원합니다. IBS 심재빈입니다. 대상그룹이 제3회 대학생 스마트폰 영화제를 개최하여 함께할 대학생 크루즈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화제는 한국과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과 교류하여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문화 교류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상그룹이 제3회 대학생 스마트폰 영화제를 개최하여 함께할 대학생 크루즈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 스마트폰 영화제는 한국과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음식과 문화를 주제로 서로의 나라를 여행하며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문화 교류 활동입니다. 올해 활동 지역은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해당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영화제는 꿈, 열정,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슬로건 아래 3개국의 대학생 2명씩 총 6명이 한 팀을 이루어 푸드와 존중을 주제로 5분 이내의 영화를 제작하여야 합니다.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고 SBS 다큐멘터리 출연에 동의하는 대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원 접수는 다가오는 5월 15일 월요일까지이며 본인의 역량과 관심사에 따라 제작 파트와 홍보 파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내 인생의 영화 같던 순간을 주제로 한 1분 미만의 자기소개 영상을 영어로 제작하여
SNS 업로드 및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 자세한 내용과 제출 방법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체 행사는 합격자 발표일인 5월 24일 이후부터 시사회 및 시상식이 열리는 7월 19일까지 약 두 달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화제 크루로 선정되게 되면 전 일정의 항공권, 현지 체류 및 숙식 비용을 전액 제공하며 팀별 활동비 또한 제공됩니다. 더불어 전 참가자들에게 대상 글로벌 리더 인증서를 제공하며 활동 기간에 제작한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상금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혜택과 새로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취업과 공모전에 관심이 많은 인천 글로벌 캠퍼스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BS 최유진입니다. 이달 11일 페런테티컬 스튜디오와 UAC가 연합하여 영화제를 진행합니다. 예술작품 상영, 시상식,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화제 홍보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최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3년 5월 11일 페런테티컬 스튜디오와 UAC가 결합하여 기획한 영화제가 개최됩니다. 본 행사는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UAC 건물 내부 및 외부에서 진행되며 퍼프 영화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교의 학생과 졸업생들이 출품한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작품이 상영 및 전시될 예정이며 선정된 모든 작품에 대해 상장이 수여됩니다. 가장 우수한 작품을 제작한 사람은 상금 50만 원과 작품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 게임, 굿즈 판매 또한 준비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4월 25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등장한 골든 티켓을 모티브로 한 이벤트가 기획되었습니다. 초콜릿, 도넛, 커피와 같은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었으며 영화제에 참석할 수 있는 무료 티켓이 10명을 대상으로 배포되었습니다. 3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전 등록한 100명의 유타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장료가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며 사전 등록을 하지 못했을 경우 현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행사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여 맛있는 간식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IBS 최수진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지만 이번 주 날씨는 지난주에 비해 화창할 예정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최저기온은 8도, 최고기온은 18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감온도는 일몰 후 12도까지 떨어질 예정으로 옷차림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수 확률은 8%로 비겨울 확률 또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으로 무리 없는 외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올라가지만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고 강수 확률 또한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21도까지 올라가며 최저 기온은 12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전 강수 확률은 3%이지만 오후가 되면 24%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한 주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대체적으로 구름이 낀 날씨가 지속됩니다. 이번 주에는 강수 확률이 대체적으로 높진 않지만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에는 구름이 걷히는 듯하지만 주말엔 다시 구름이 끼며 강수 확률이 69%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구현빈이었습니다. 어느덧 봄학기의 절반이 지나간 지금 학우 여러분들의 학업과 휴식을 응원하며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기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